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이제 신령한 은사를 신령한 것을 삼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이 영의 세계는 물질의 세계와 함께 하잖아요. 이 영의 세계는 사람들이 그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시각이나 청각이나 후각이나 촉각이나 그 미각 같은 것 등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의 세계인 이 성령의 역사나 또는 악령의 이 역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영의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대선을 지난 3월 9일 날 끝냈잖아요. 그 22일 동안 선거운동의 기간에 쭉 들어보면 한 사람은 이 법의 시스템으로 해서 그 사건을 증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한 사람은 이 법에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복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용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아, 그 신령이 이게 악령을 지배받는가 이 성령 좋은 선한 영을 지배받는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구별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잠언서 기자를 통해서 무릎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보이지 않는 이 악령의 세계를 대적할 때도 우리 마음에서 결단하는 이 출발로 가는 거죠. 아, 내가 악한 것을 멀리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차단하고 악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속이거나 이 거짓말하는 것들은 그 심령 속에 마귀의 영향, 마귀의 종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저희 자녀들 모든 관계 속에서 거짓말한 것을 제일로 싫어해요.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저로 별로 안 좋아해요. 하여튼 거짓의 앞잡이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하기 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시고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이어갔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을 쭉 하는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항상 있는 소망, 믿음,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이제 14장에서 신령한 것을 구하라. 신령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신령한 것 중에 특별히 이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죠. 본문에서 말씀한 이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예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언과 방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말씀하죠. 저는 초신자 때 여기 초신자들도 계시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초신자 때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기도가 열려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서리집사가 되고 또 분당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해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거기 안수집사가 되고 이렇게 이제 안수집사 되니까 교회 이제 또 이렇게 중직으로 이렇게 쭉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귀가 열리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귀를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 암송 구절 같은 걸 외우기도 하고 또 성경을 필사를 해봤어.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쫙 써봤어. 필서 노트를 사다가 그랬더니 3년 반 이상이 걸리더라고. 그걸 다 쓰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냐. 신학을 할 수 있도록 저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됐어요. 하여튼
만학으로 이 신학을 공부하는데 이 제 인생 나이 50, 지천명은 하늘의 뜻을 안다라는 나이 제 50에 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돼요. 신학교 입학해 보니까 20대에서부터 70대까지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야, 정말 뭐 그냥 별의별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뭐 다 이렇게 실패하고 온 사람, 뭐 이렇게 도전하려고 온 사람,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주간과 야간 거의 한 200여 명이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학으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지식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 이 성령의 은사인 지식을 달라고 막 기도를 했죠. 이 지식은 이 아는 것이 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르면 아는 사람한테 내가 이용을 당하기 때문에 막 지식을 달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 목사님들이 설교나 또 교수님들이 강의를 알아들 수 있는 기가 됐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강의실에서 또 뭐 이렇게 모든 게 아멘으로 막 재미가 나는 그런 그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예배 시간에서 저는 항상 아멘 소리가 좀 특이하게 났어요. 하여튼 났던 것 같아. 하여튼 그런 그 지식 은사를 이제 받고 이제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지혜를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신 성령 은사를 구하다 이제 오순절 순복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순복음 신학을 하게 됐어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저 캘리포니아에 세운 학교를 하나님께서 연결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알게 했어요. 거기 가서 오순절 신학, 이 조영기 목사님의 그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오순절 순복음 교회에서는 이 성령, 이 방언을 성령받은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20세기 1900년대에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이슈는 오순절 성령운동이에요. 이 성령운동에서 그렇게 방언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미국 서부에 있는 그 천사의 도시라고 하는 로스앤젤레스 그 아주사 거리에 가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아주사 오순절 성령운동은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예배 중에도 기도를 하다가 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혀가 꼬이고 이렇게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오순절 이 순복음 교단에서는 이 중생, 성결, 또 성령 세례, 신유와 또 이렇게 재림의 이 교리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 방언을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신 다음,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신령한 우선 가운데 예언과 방언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은 하고 있어요. 예언은 무엇이고 방언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교회나 오늘날 모든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은사자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은사 받는 성도, 은사 받은 사역자들이 어떤 교회나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 교회에서 절제되지 않게 된다면 그 교회는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란을 받아 많은 은사자들에서 이 절제를 못한다면 교회가 새로운 그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고린도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지금까지 골머리를 앓아왔어. 문제가 많고 죄가 많은 곳에 또 성경은 은혜도 있다라고 로마서 5장 20절에 말씀하죠. 그런 것처럼 이 은사들로 인해서 고린도교회가 또 여동쳤다는 얘기죠. 여동을 쳤어. 특별히 이 고린도교회는 영적인 이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서 이제 후임인 아볼로 목사에게 고린도교회를 맡기고 3차 선교지인 에베소에서 이 바울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 목사는 성경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지식은사만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아주 달변가입니다. 근데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 신령한 은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이집트의 제2의 도시인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이 능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다.
그러니까 물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몰랐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이 유대교를 포교를 하지 않고 구약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메시아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에베소에까지 찾아와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와서 예,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회당 안에 공교롭게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함께 앉아서 그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 에베소 예, 아, 유대교 회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인 아볼로 목사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뭔가 좀 간이 안 맞아요. 좀 싱거운 건지 뭐가 좀 이렇게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쳤다라고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말씀을 하죠. 이렇게 아볼로 이 선교팀은 소아시아에 여러 지역이 흩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선교하고 있더니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있고 있는 그 선교팀을 만났어. 하도 신기해서 어디서 왔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 몇 마디 물어보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으니까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했다 라고 말을 하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목사님, 여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얻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을 받았거나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의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체험, 그런 맛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 주일날은 홍가뭄이 아주 겨울 내내 이렇게 눈도 별로 오지 않고 가물어서 비 좀 오게 해달라,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한 주 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게 바로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사랑을 따라서 구해라. 아, 제가 농사를 짓니까? 저도 농사 짓죠. 죄송합니다. 시골에 사는 농사도 짓는 사람도 아닌데 비가 오면 좋고 안 오도 안 오고 그렇지만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돼야 이 경제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비를 하라고 했고 또 강원도 산불도 비가 와서 꺼져야 되는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다 사랑으로 연결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이 사랑이 바로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은 하나님의 계명과 연결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사람 사랑하는 것이 이게 관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들을 구하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사랑을 중심으로 구하라. 이 사랑이 바로 관심. 그래서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다. 소가 닭 쳐다보듯이 관심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신령아들 가운데 악한 영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성령을 통해 나오는 은사라고 한다면 사랑이 뒷받침돼야 된다. 사랑이 배경으로 이렇게 쫙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신령한들이 무익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삼아되 사랑을 통한 그 은사들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말씀이죠. 방언이든지 예언이든지 그 어떤 은사든지 우리가 원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나 방언 주세요. 저도 방언을 초신자 때 받았는데 방언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막 유창한 방언을 하시는 그 사역자들이나 목사님들 들어보면 부러워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막 오살리 순복음과 그 기도원 가서 하면 막 좀 그때는 막 성령이 막 뜨겁게 돼요. 월요일에 거기 갈 건데 하여튼 좀 이렇게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내가 원한 대로 하나님 탁탁 집어주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길게 롱텀으로 구하고 찾고 구할 때 두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은사를 어떤 은사든지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이 예언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보면 2절에 말씀하시죠.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 방언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자 핵심은 교회의 유익입니다. 교회의 유익. 성령의 은사들로 인하여 과연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그 은사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은 공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개인의 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한다라는 것보다는 교회의
유익이 돼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회중들을 위해서 이 은사를 예,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무당들도 그 귀신의 영을 받아서 막 직업 그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이 성령의 은사는 그 무당의 은사보다 더 차원이 다르는 은사지인데 이걸 가지고 직업적으로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은연중에 깔려 있어요.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그래서 3절에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지만 예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로 교회를 부흥시킨 것은 정말 바람직한 것이죠. 그렇지만 방언, 이 방언은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방언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예언의 은사를 하라. 예언을 통해서 교회 덕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방언을 말한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운다. 방언을 하는 것은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유익이 없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영적인 깨달음을 줄 뿐이다. 그렇지만 예언은 교회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언을 계속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예,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말씀하죠. 계속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을 비교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여기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방언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아주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 아주 신령해요. 아, 막 부러워요. 막 유창한 방언 들어보세요. 막 나도 막 붕 막 떠올라요. 신령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 그 영역을, 방언한 사람들의 영역을 주는 그 분명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보면 이 방언은 믿음의 표적, 믿는 자들의 표적이라고까지 말씀하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지. 하나님이 믿는 자로서 표적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방언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말이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한다. 가능하면은 알아들 수 있는 성도들이 다 알아들 수 있는 공감하는 예언을 하라고 하라고 하는 거죠. 물론 방언을 통역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큰 덕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말하는 이 방언은 성령의 힘입어서 아주 뜨거운 기도와 찬양으로 아주 신령한 아주 은혜가 막 넘쳐나요. 그래서 이러한 집회에 찾아갔다가 오면 한 일주일간 막 몸이 들썩들썩하고 막 손이 막 발발을 떨리고 아주 은혜가 넘쳐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돼서 그런 데를 잘 못 가는데 평신도 때는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막 손이 막 이게 떨리면서 막 붕 올라갑니다. 헬리콥터 그 플랫폴레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막. 이게 신령한 거예요. 하여튼 뭔지 모르지만. 예. 하여튼 우리는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무엇을 행하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에게 교회에게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죠. 방언이 하나님의 상대로 하는 말이라면 예언은 성도들이 하는 말이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한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도들이 경고하고 위로하라는 뜻이 예언이에요. 예언의 그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선포해서 성도들이 그 삶을 교정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신랑 것들 삼아도 특별히 예언을 하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다 방을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서럽게 뭐가 좋냐 뭐가 나쁘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두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필요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고 그것이 아니라 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기로 좋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알아줄 수 있는 소통이 예언이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않냐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런즉 방언과 예언은 성령의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을 더 사모하게 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 덕을 세울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언이 방언보다 더 교회 덕을 세울 수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령, 신령주의다라고 말을 하죠. 이 신령주의는 명분과 어떠한 그 논리로 접근하지 않아요. 이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을 신령이, 신령주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영어로 어플리케이션이 적용한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그 거짓을 적용하느냐, 또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이 선한 것을 적용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력이고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악을 따라갈 것이냐 선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이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이시 예수님의 그 예언을 우리가 잘 적용해서 말씀을 잘 적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제 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새 봄이 됐어요. 만물이 소생하고 이제 꿈틀대고 있어요. 저희도 밭에다 이제 상치를 지난 가을, 늦가을에 심어놨는데 겨울이 춥고 나니까 안 나다가 어제 올라오니까 막 떡잎이 쫙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이제 상추쌈이 이제 우리 식탁에 올라올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가까이시면 올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작년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의 단비도 내려주시고 이 비로 인해서 모든 이 피조세계는 기지개를 이렇게 활짝 피고 이제 새로운 2022년도를 이제 출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새 출발을 이렇게 건강하게 또 새로운 정권이 교체됨으로 특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은사로 여러 가지 악기와 언어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이해를 시켜줘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혹 필이나 거문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거문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주방에서 무슨 요리를 하게 되면 그 냄새로 인해서 우리의 그 오감을 자극해서 막 아우 뱃속에서 꾸룩 소리 나고 밥을 막 먹게 하는 그 식욕을 돋아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피리를 부르거나 검거를 타는 것이 뭐 이렇게 뭘 하는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들렸다. 뭘 하는 건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방언을 하기는 하는데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한다면 정말 답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그러죠. 제가 죄송합니다. 제 말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미국을 갔는데 1년 동안 영어를 공부하고 갔는데 한마디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1년 동안 뭔 소리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망했어요. 말귀를 못 알아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기, 말기 뭐 이걸 하기 위해서 막 애를 썼죠. 그랬더니 1년이 지나고 나니까 한마디씩 알려드렸어요. 지금도 저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호주 말은 제가 조금은 잘 못 알아들려서 미국 말은 제가 웬만한 건 좀 알아들어요. 다 알아듭니다. 막 연음으로 톡 가도 아 무슨 말하고 그런 알아들어요. 그렇게 귀를 열어주시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정말. 그래서 우리 장애 가운데 앞을 못 보는 장애도 있지만 못 알아듣는 장애도 얼마나 답답할까 이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나팔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나팔을 몇 번이나 말씀하나 한번 찾아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했더니 공교롭게도 119, 119번을 나팔에서 말씀하더라고. 이 비가 아니 불이 나면 어떻게 119해서 불 꺼달라고 막 빨리 신고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 나팔은 하나님의 경고, 빨리 피해라, 빨리 깨어나라, 돌아서라 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시편 81편 3절에 보면 월사,
매 월삭인 초하루나 월망 보름날이나 우리의 명절. 이스라엘은 명절이 3대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과 칠칠절과 또 초막절이 있죠. 이 유월절은 누구나 다 알지요. 출애굽의 한날 그걸 기념하는 것이고 또 칠칠절은 오순절과 같이 이렇게 그런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이제 추수감사절 같은 뜻이 들어있는 이런 명절날에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깨워주는 것이 바로 나팔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또 잊어버릴까 봐 세상에 빠져 있을까 봐 깨워주는 것이 바로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보면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통역 없이 다 자기 나라 말만 하게 된다면 그걸 누가 그걸 다 알아듣겠어요. 그런 모임은 정말 유익하지가 않죠. 자기들끼리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로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방언을 해도 이렇게 통역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교회에 덕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죠. 방언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소와 대와 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방언보다 예언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교회 덕 서로에게 상부상조를 하라는 말씀을 계속 바울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제가 해보니까 반복이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이러니까 이렇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상부상조해서 협력하라라고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의 풍성한 은사 이게 사모하는 거 다 좋죠. 새로운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알아간다는 것은 신비하죠. 그래서 좋죠. 그렇지만 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방언과 통역을 같이 하기를 원하지만 통역할 수 있는 그 통변자가 없게 되면 예언을 사모해서 다시 오실 심판의 주 소림의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시지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령으로 증거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죠. 말의 실수도 있고 또 행동의 실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행동으로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실수 후에 나타나는 그 태도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베드로와 유다의 그 다른 점이 무엇인가?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으면 그 다른 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발견해야 됐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죠. 또 유다는 은삼십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실수를 한 겁니다. 베드로와 유다 이 두 사람이 누가 더 잘했느냐 잘못했나 잘못한 것을 누가 더 경중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실수 후에 그 잘못한 후에 그 태도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후회만 하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만 후회만 탄식을 하다가 자살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사도로서 부인까지 했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을 했지만 이 가룟 유다는 아유 내가 잘못했구만 예수님이 이름 들어가지도 않고 탄식만 하다가 자살해서 죽어버렸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큰 실수를 더한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의미심장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요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상대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주님으로 모셔 드린 것하고 소가 닥쳐다 보듯이 아 교회 가면 예수 믿고 나는 뭐 시장 가니까 뭐 이렇게 상관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집에서 아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내가 교회 와서 예수를 안 믿으면 그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은혜를 베푸신다.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하나님의 진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교회에 유익이 되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과연 이 사익,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냐, 교회의 그 공익을 추구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방향을 잡아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은사인 방언, 정말 신령한 은사죠.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이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이 이 유창한 은사, 이 방언을 들어보면 막 와, 막 나도 모르게 막 붕 떠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지만 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같이 가려면,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씀 있잖아요. 속담이죠, 이게.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하고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 방언보다 이 예언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러한 그런 삶을 다 살았어. 우리도 유익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유익하고 우리나라와 이민족과 우리 교회에도 유익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